유튜버 프리지아가 가품 논란 5개월 만에 유튜브 활동을 재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6개월의 법칙을 깨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평가입니다. 프리지아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프링이들 저 영상 올렸어요. 너무너무 떨리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라며 사진 여러 장을 올렸죠. 사진 속 프리지아는 반려견 뭉치와 함께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프리지아의 유튜브 계정에는 요즘 이렇게 지내요. 꽃꽂이, 유아, 클래스, 집밥 이라는 제목으로 일상 브이로그가 올라오기도 했죠. 프리지아는 유튜브를 통해 프링이들 너무 보고 싶었다. DM 받으면서 프링이들 생각 많이 했다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던 때가 그리워 프링이들 카톡방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프리지아는 그동안 부산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집도 이사했다 라고 밝힌 후 요새 유아를 배운다, 다음 주 유아 클래스에 가기 전 필요한 유아 재료와 얼마 전 산 화병에 꽂을 꽃을 사러 가겠다라며 화방과 꽃집에 방문한 후 반려견의 간식을 사고 집밥을 먹는 등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프리지아는 영상 말미 코로나에 걸렸었다, 2-3주간 많이 고생했다라며 그간의 근황을 알리는 한편 프링이들 오랜만이라 너무 반가웠다라며 구독자들에 대한 애정 역시 감추지 않았죠. 그는 우리 또 만나자라며 유튜브 복귀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솔로지옥과 자신의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에 가품을 착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 2월 활동 중단을 선언한 후 약 5개월 만에 복귀한 것인데요. 프리지아의 복귀에 네티즌들은 와, 멘탈이 대단하긴 하다. 제대로 사과 안 하고 복귀라니 소름 돋는다. 자숙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역시 6개월 전에 돌아오는구나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죠. 한편 일부 프링이들은 너무 기다렸다. 영상 보니 너무 반갑다. 이제 평생 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반기기도 했는데요. 6개월의 법칙을 깨지 못하고 복귀한 프리지아의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